네, 저녁 맛있게 드셨습니까? 해보죠. 가서 봐. 제가 조니 구출하러 가야지, 조니. 다섯 개 모았고. 모리스가 뭘 들고 가네요. 모리스한테 줄거 없나? 핫도그 마스크? 내가 써야 돼. 오징어? 저 회초 먹어. 먹으라고 줬는데. 고마워. 야, 오징어 하고 650벨 받았어요. 야, 고마워. 외로웠구나, 친구 삼아. 와, 밤에 멋있다, 그죠? 밤에도. 아이리슨 집에 있네. 파이프는 어디 갔지? 여러분, 제가요, 여기다가 캠핑장을 만들어서 내일은. 왔다, 왔다. 여러분, 오늘 밖에 바람이 되게 많이 부네요. 현실에서도 바람이 많이 불고 있습니다. 뭘 받은 거지? 내가? 뭐가 들어있었지? 모르겠네. 이거 한번 착용해 볼게요. 핫도그 마스크. 어때요? 귀엽죠? 귀엽다. 지금 파이프 집에 있네. 파이프야, 어때? 내 나의 핫도그 모자 어때? 와, 저이집 되게 예쁘게 꾸몄네. 역시 액세서리 같은 거 좋아하나 봐요. 사과 줄까? 받아, 사과 먹어. 그럼 나한테 뭐안 주니? 얘는, 와, 뭐 책상 위에 침대가 있어. 오, 이것도 나쁘지 않은 아이디어다. 괜찮다. 너잘 꾸몄다, 집. 파이프야. 아이고, 귀엽게 꾸몄네, 집. 작업대도 있고. 조니. 조니, 부품 가져왔어. 찾았어. 저렇게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돼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다리를 하나 지금 인프라를 넣어야 되는데, 지금 돈이 얼마가 있냐면 7만 5천 원이 있는데 9만 원이 있어야 되니까 조금 우리 돈을 좀 벌어 봅시다. 낚시를 해서 돈을 좀 벌고 다리도 하고. 얘는 지금 이스터 그 관련해서 나온 NPC입니다. 4월 12일이 부활절이래요. 그렇게 다니면 니 그렇게 운동내방네 설치고 다니면서 설레발이 치고 다니면서
네가 있다는 게 비밀이라고 하면은 그거 뭐 말이 돼 있니? 되게 커 보인다요. 커 보인다요? 커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땐 큰 이펙스. 이펙스죠. 정말 그거 말고 제가 어저께 산갈치를 잡았는데 그런 대형 그거를 좀 잡도록 해보죠. 오 이거 좀 커 보인다. 이거 용어인가? 초롱하기일 수도 있고 밤이니까. 4월달 되니까 되게 어? 아니다. 달걀 존이는 조난 중독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난당하는 걸 즐기는 것 같아요. 계속 달걀만 남기네. 부활절 달걀입니다. 부활절 달걀. 저걸로 여러 가지 뭐 만들 수 있어요. 오 무서워. 저거 무섭죠. 저. 섬에다가 호러 요소를 조금 제가 넣기 위해서 설치를 해봤습니다. 아 이거 잘못됐다. 여기다가도 뭔가 이렇게 여기에다가 노천온천 딱 하나 해놓으면 그쵸 여러분 좋지 않을까요?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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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어 이거 뭐야? 벌집이네? 아 벌집 벽? 벽징을 얘기하는 건가? 벽이 뭐야? 여섯 개나 필요하네 벌집이.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노천온천. 아 노천온천 레시피는요 저기서 사야 돼. 5,000원 내시키는 여기 가서 여기서 사서 장식해봅시다. 무작위 어울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갯바위에다가 짓지 못하는 건 아니겠죠? 와 오늘 왜 이렇게 바람이 부냐? 어우 여러분 여기 시골은요 바람 불면 되게 무서워요. 우리 강아지들 어떡하냐? 무서워서 노점도 사야 되고 5,000 노점도 사고 그래 이것도 사고 교환하고 노점 사고. 여러분 노점은요 제가 또 하고 싶은 데가 있어요. 아 나 이거 진짜 인테리어 너무 재밌다. 그 다음에 노천온천은요 저기 해수탕 해수 노천온천. 아 이거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가 막히죠. 잠깐 가만 있어봐. 잠깐만 어 마일즈 여행권 있네. 됐고 뭐 해야 될 거 없죠 여기선. 될 거 없고. 아 카탈로그 봐야 되는데 또 돈 쓰게 되는데. 아 잠깐만 가보자. 여러분 저는요 어떤 분들이 되게 체계적으로 하시던데 저는 도저히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즉흥적인 사람이라서. 오 호스릴 닌텐도 스위치 이거 이렇게 비싸 29,900. 비모자 이거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스커트 필요 없죠. 슬리본 오늘 다 있는 거네. 호스릴 호스릴 있으면 좀 그건가? 물 뿌리기 기능이 있는 건 아니겠죠? 가자 오늘은 너구 쇼핑할 게 없고. 자 가서 일단 그 노점을 해서 여기 산갈치조림 제가 샵을 오픈을 할 예정입니다. 산갈치샵
그리고 여기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 산갈치가 지금 아잘안 보네. 야 비켜 박사, 너 지금 여기 노좀 설치하려고 그러는데. 아 이거 레시피네? 야 이거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 이거. 상품을 주지. 뭐가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 그럼 목재가 12개 있어야 되고 돌하고 산이 있어야 되네. 돌 20개. 여기 창고에 있을 겁니다. 창고에 돌 20개. 좋다. 20개 꺼내오고, 그다음에 주머니 넣고, 목재 필요하다고 그랬죠. 목재는 없네. 목재는 나중에 구해서 노점은 조금 이따 만들기로 하고요. 만들자. 노점 회사 어디 있는 거야? 아, 노점이 아니라 온천. 제작가는 삽이 도대체 왜 들어가는 거야? 알들, 이거 알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장소만 차지하고 있고. 아 이거 수납해 놓을까 그냥?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다 돼 있는데. 일단 가만있어. 일단 이렇게 쓴 거 수납했으면 수납합시다. 반합분이 있는데. 먹기? 먹을 수도 있네. 먹으면 어떻게 되나? 파워가 생기는구만. 먹지 말아야 되겠다. 내일 목포의 병원에 가야 되는데 바람이 많이 불면 그쵸? 힘든데 내일 안 오겠죠 뭐. 아 빨리 발목이 나야 되는데 발목이 나갈 생각을 안 하네요 진짜. 바보같이 접질러가지고 아휴 진짜.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환절기 때는 몸을 사려야 돼. 이게 그 움직이지 않다가 움직이려고 그러다가 발목을 접질르는 거거든요. 아 무슨 노인네도 아니고 아유 진짜 창피해가지고 진짜 어디서 노천온천 노점을 하려면 그냥 목재였나? 노점 목재가 12개 그냥 목재가 12개 필요. 어 이거 이거 리폼 가능한 건가 보다. 색깔 분홍색으로 해야지. 이게 지금 이 분홍 저기 이게 보이는 게 이거 이게 붓이 보이면 리폼이 가능한 건것 같아요. 그죠? 어, 이것도 리폼이 가능하네? 도대체 뭐가 리폼이 되는 거지, 도대체? 그래서 리폼 키트 가져오자. 리폼 키트. 아무래도 노천온천에 저걸 칠할 수 있는 건가? 보자. 강아지가 또 찡얼거 내렸네요. 뭘 바꿀 수 있냐? 오우. 야, 이건 무섭다. 아, 이렇게 화이트. 이건 그냥 그레이로 해야지. 어우, 이거는 너무
이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일부러 색깔 바꿀 필요 없을 것 같고 저기다 한번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되게 크다. 농원가? 진동이 약한데요? 돈이 렌은 어디 갔지? 너는 아직도 안 가냐? 존이야 중독자 전환 중독자 존 아이고 답장이야 처음에는 읽음 표시도 안 했, 없었어요 그죠? 어? 저 온다 뭐가 온다 새총이라 준비를 해서 합시다 오, 하늘에서 떨어진 달걀 달걀 주워주고요 그리고 오늘도 평화로운 우리 파라파란다이스 섬에서 오늘은 진짜 할 거가 너무 많았습니다 진짜 오늘은 현실에서도 바쁘고 제 강아지 시골개이긴 하지만 저것도 좀 예방접종도 시켜주고 나중에는 좀 중성화 시술도 시켜줘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여기는 시골이라서 막 그냥 막 진짜 보면요 진짜 들깨들 되게 많아요 들깨라고 해야 되나? 그냥 아닌 놓아서 키우는 거? 그래서 막 보면 개들이 막 차도에 나와 있어서 막 로드킬 당하지 않을까 무서울 정도로 막 그래서 그렇게 키우지 말아야 되겠다 아이고 아이고 절대 그렇게 키우지 말고 항상 예쁘게 키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책임감을 가져야 되니까 그죠? 진짜 생명이라는 건 그쵸? 책임감이 진짜 와 여러분 저 어울리는데 근데 여기가 좀 밀어야 되겠다 여러분 어때요? 굉장하죠?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 이게 좋을까?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보세요 이거 봐봐 너무 마음에 든다 여기가 제 야 지금까지 제가 동물의 숲 하면서 가장 여러분 잘한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해피 박수 제일 잘했어 박수 야 여러분 보십시오 노천 아니 뭐라고 해야 되나 노천 해수탕 너무 좋다 인체 모형 어디다 놨다 이제 되지 물고기를 좀 잡아서 돈을 좀 모으고 다리를 저기 또 오네 저거 근데 그 부활절 달걀이에요 저거 작다 전갱이다 전갱이 잡아보자. 여러분 이거 저기 벚꽃잎 폴폴 날리는 거 보이십니까? 아 너무 귀엽죠?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갱이였죠? 여자 스톡하고 모동숲 주민이 몇 명이지? 거기서 봐. 2층 이웃이 지금? 거기서 봐. 아이리스하고 아이리스 다섯 명이구나. 아이리스, 모리스 그 다음에 미자
파이프 박사 이렇게 해서 5명. 달걀이라는 맛이 귀여운 것 같아. 달걀, 달귀 알. 그래서 그걸 빠르게 하면서 달걀, 달귀 알, 달걀이 된 건가? 독일어로는 이 아이라고 해서 아이인데 아이, 이 아이라고 쓰고요. 아이라고. 선물 줄게. 뭘 줄까? 달걀 하나 가줄게. 오, 바람 엄청 불어요. 와, 여러분 보세요. 와, 엄청나죠. 야. 국제를 좀 얻어야 되는데, 국제가 12개가 최고속으로 되어있네. 우와, 부서졌다. 아, 이거 부서지면 안 되는데, 돌. 안돼. 침착해. 아, 이게 안 불리는 방법을 모르겠네요. 귀여워. 이거를 저건가? 켰던 건가? 켰던 거네. 달걀은 안 나와도 되는데. 여러분 다른 방송 보니까 막 여기에 그 복숭아가 열린 복숭아 나무를 키우고 있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이게 랜덤으로 나오는 건가? 아, 핑크색 너무 예뻐. 보세요 진짜. 어? 그럼 제가 강아지를 키우면서 느끼는 게, 강아지는 진짜 동물은 삶의 의미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잖아요. 내가 왜 살지 이런 거 고민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냥 그 삶에 대한 그 에너지. 그러니까 진짜 맛있게 먹고, 그쵸? 맛있게 먹고 자고 싸고, 먹고 자고 싸고, 응? 그런 걸 볼 때마다, 그런 걸 보는데 나도 어렸을 땐 저랬겠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래 좀 순수하게 살아보자 좀. 이렇게 지금 막 그렇게 생각 너무 복잡하게 하지 말고. 저는 항상 생각을 너무 복잡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좀 단순하게 좀 살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근데 강아지 진짜 보고 있으면 그냥 저절로 힐링이 돼요. 진짜. 우리 저것만 하고 오늘을 마치도록 합시다. 저기 그 뭐지? 노점만 만들고요. 저 진짜 예전에는 강아지 막 동영상 올리고 막 그런 거, 그런 유튜버들 보면, 아, 저런 거 왜 해? 막 이런 냉소적인.
그랬는데 왜 올리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귀여워. 근데 저 그렇게까지 강아지 옛날에 안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마음에 여유가 없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그죠? 어. 어, 이스터 스툴? 어, 여기 예쁘겠다 이건. 그다음에 새총도 하나 만들어 놔야 되겠네. 와, 새총 만들고. 근데 그 전에 일단 가만있어 봐. 12개 모였나? 아, 이게 5개밖에 안 모였네. 빨리 새총 만들어. 빨리 나와. 왜 안 나와? 풍선 먹으려고 진짜 별짓 다 하네요. 잠시만 기다려. 풍선 기다려. 단단한 목재였어. 어딨어? 어디까지 갔어? 있다. 아, 자, 아, 이뻐요. 달걀이네. 목재 더 캐고. 아이리스 음료수 마시네. 여러분 아무래도 계속 안 나오네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오늘 잘 주무시고, 마무리 잘하고 잘 주무시고요. 내일 또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